567. 567. 3개월 동안 이제 휴가비 이벤트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애기 보느라 좀 바빴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애기 보느라 애기 굉장히 잘 보잖아.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원래 해야 될 거를 지금 8월 말이죠. 8월 네, 말에 8월 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벤트 뽑히신 분들. 근데 한 5분은 지금 제가 사연을 캡처를 해서 하나하나씩 읽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1등, 2등, 3등 골라주세요. 네, 알겠어. 제일 어렵다. 그게 잘 내가 고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을 피날레를 잘 하게 내가 맞네요. 일단 사연 듣지 말고 일단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4자리. 사연 듣지 말고 사연 듣고 해야지. 아니 그거 무당인가 또 혹시 그러니까. 잘 맞출 수도 있고 아마 못 맞출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56 뒷번호 56이고 5629 한 분 56이고 그 다음에 6787 6787 뒷번호입니다. 네, 예, 예. 8533 그 다음에 7888 7888 그 다음에 7120 5629 휴가비 응모 꽃다운 나이 22살에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7살 차이 나는 29살 노총각이랑 결혼한 저희 엄마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남 1녀 3남매를 낳고 32살에 울산 방어진 바닷가에서 횟집을 시작했네요. 곱디 고운 새댁이 그 억센 바닷가 시장 통해서 회를 썰어가며 진상 손님들 상대해가며 악착같이 장사해가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1,000원짜리 한 장 용돈으로 받으면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때 부리던 저의 철없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 누구보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며 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던 저희 엄마. 맞았어! 이거 봐봐. 여기 5번이야 이거. 56929 육아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분. 22. 22라고 써졌어. 근데 22. 아, 잠깐만 이거 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 깨버리네. 아니 깬 거 아니냐. 맞췄잖아. 저랑 분위기를 깨지 말고 그럼 놔둬 봐요 좀. 아직 남았어. 저희 엄마 이땡땡 여사님이 올해 7순이네요. 특별히 잘난 자식도 없지만 또 못난 자식도 없이 잘 컸네요. 저희 3남매는 휴가 때도 같이 여행 가고 어느 집보다 잘 지내고 있네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이제 하나씩 저희 3남매가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에 당첨되면 저희 3남매와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고 싶네요. 이땡땡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추억 여행을 기약해 봅니다. 용군TV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큰일 났네. 근데 이 5번을 고발하시니까 이게 5629 육아 문제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다. 그다음에 6787이야? 6787. 네, 6787. 또 한번 해봐요. 휴가비 응모. 두 아들 데리고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 쐬고 싶어요. 4월 갑작스런 남편의 구속으로 아이들도 저도 아직까지 아빠의 빈자리 그리운 마음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울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일자리라도 부랴부랴 알아보고 매일 면회 다니고 아이들과 8월 첫 심리가 열리는 날을 기다리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두 아이에게 하루라도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만난 것도 사주고 바람 쐬어주고 싶어요.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시작해서 늘 집에서만 보내는 두 아들에게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기쁜 하루로 돌려주고 싶네요. 엄마 마음 아플까봐 내색도 안 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도 눈물이라도 참아내려고 하는 두 아이에게 꼭 기쁜 휴가를 선물하고 싶어요. 2등 줬어. 2등 줬어. 근데 아 이분 2등이? 어 이거는 뭐라고 쓰는 거냐? 내가 다 써놨는데 그 뭐라고 쓰는 거니 이거? 내가 글씨를 못 알아 못 알아보겠어. 응. 그냥 일단 내려놓고요. 아니 저 말 다 많았는데. 아니 다 편집해. 아니 저 말 다 맞아. 근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편집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다 맞았어. 저 말 다 맞다고 끝자리 수를. 그 다음에 8535? 8533. 8533. 근데 굉장히 이분은 마음이 슬플 것 같아. 지금. 마음이 그래. 근데 글씨가 뭐야 이게. 내가 잘 썼는데. 글씨. 남편이 2년 넘게 바람 피운 걸 모르고 있다가 4월에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이혼 진행 중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바람 피운 게 걸린 그날까지도 지겹도록 싸우고 살았고 돈으로 엄청 속썩이고 제게 피해를 많이 준 남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도 제 카드만 써서 카드빚도 제 앞으로 1,800만원 가량 남겨놓고 대출금도 자기가 필요한데 신불자라 대출이 안 나오니 제게 받게 시켜서 받은 대출금이 아직도 1,000만 원 이상 남아있고 수중에 있던 제 돈도 전부 가져가고 제 차도 남편 때문에 없애고 저는 기댈 사람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직업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백수 엄마입니다. 적다 보니 한심하네요. 몇 등이에요? 1등. 1등입니다. 1등. 근데 다 맞게 써놨는데 글씨가 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까 희한해 이게. 알았어. 이거 희한하니까 그 다음 번호 뭐예요? 그 다음에 478888. 아 4번. 7888. 네? 7888. 갑니다. 휴가비 응모. 79년. 땡땡에 땡땡 태어난 시 모른대. 이름 땡땡땡. 부동산 분양 대행사 운영하다 망하고 지금은 건설 현장 관리직 하고 있어요. 저가 재기할 수 있을까요? 5살 어린 와이프 19살 때까지 같이 19살 때 같이 살기 시작. 부모 도움 없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아파트 30평형에 살고 있네요. 딸만 둘이고 양가 부모님들은 각각 이혼하고 새 가정들을 꾸리셔서 명절이나 휴가 때는 네 곳을 들려야 하는 참 바쁜 집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여자가 되기 시작했고 아무튼 나는 이분 지금 무섭다. 왜 무섭냐면, 7888 이분, 내가 당첨을 4번이라고 적어놨지만, 이분 저 서두 앞머리에 분명히 이랬거든. 나 다시 내가 옛날에 있던 부동산을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좀 했단 말이야. 용사장 읽어줄 때, 이동한다라고 적어놨어. 우리가 내용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약간 적으면서, 점을 봤잖아 끝자리로 봐봐 이동한다 이동한다 이건 똑바로 본인의 이분 일단 지금 끝나고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 네. 맞힌 건 잘 알고. 아니 맞춰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아니 맞춰서 기분. 아니 좋은 아니 거. 아니요 이분은 맞춰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부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꼭 갔으면 좋겠어. 진짜 그 자리를 갔으면 좋겠어. 자꾸 부정하네. 그 자리를 가세요. 아무튼 해준 것 없이 커가는데 여행을 가고 싶어합니다. 예전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인데 지금은 만원도 소중한 상황이라 신청해 봅니다. 가장의 자존심보단 책임감으로 신청합니다. 맞아. 자존심 어딨어 애기 앞에서. 멋져 버리시네 진짜. 전부 책임감. 아무튼 마지막. 마지막 7120. 7120. 휴가비 응모.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아 휴가비에 한번 응모하고자 이렇게 문자 보내요. 사연은 제 애들이 3남매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중에 작년 중반쯤에 저희 신랑이 대출 사기를 당해 열심히 쉬는 날 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빨리 갚자고 하여 여기저기 알바도 하고 1년 정도 됐어요.
아직도 갚아 나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갚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휴가비를 원하지만 휴가 못 가더라도 당첨이 되면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 이틀만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아무튼 당첨되면 좋겠어요. 3등이죠? 네. 이거 틀렸네. 결혼이라고 쓰니까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야, 이건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 야,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건 틀렸어. 나는 왜 누구를 결혼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 3남매니까. 3남매니까. 이건 틀린. 아, 틀렸구나. 틀렸어요. 어, 틀렸으니까. 아, 이거 틀렸다고. 아니, 7120이 한 번 더 있는데 그 번호 아닌가? 한 번은 나의 결혼 때문에 문의 왔거든. 맞잖아, 그러면! 그 읽고, 빨리! 그걸 읽어! 뭐요? 그거 수출하나, 이거, 결혼 때문에 문의한 분, 빨리 읽어. 내가 포장해준 거야. 아, 그랬어? 에이, 그, 틀렸어. 아무튼! 어, 틀렸어. 순번 좀 불러주세요. 1번이 8533, 2번이 6787, 그 다음에 3번이 7120, 그 다음에 4번이 7888, 그 다음에 5번이, 마음 아픈 분이네, 5629. 아유. 아유. 일단은 1등부터 연결해보지. 네. 8533? 저는 안 받으면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고 그냥 1등짜리 다른 분으로 남겨요. 그럼 안 돼요, 그거는. 그래야지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 다 사연이 안타까운데 솔직히. 그렇잖아. 제가 뽑진 않았어요. 아, 우리도 저기 사랑의 콜센터도 전 안 받으면 남겨요. 다른 데로. 아, 그러니까 제가 뽑진 않았잖아요. 8533. 8533.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바쁘세요? 어디시죠? 용군 TV. 아, 네, 안녕하세요. 전에 그 7월 달에 네. 휴가비 응모하신 거. 네. 1등 되셨어요. 아, 저요? 네. 아니죠. 이거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네. 네. 저 부천에 계시는 강아 선생님이 뽑으셔 갖고. 아, 정말요? 네. 오, 감사합니다. 아무 잠깐만요. 선생님, 통화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저 인천 부평이요. 가깝네.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거 휴가비 받아줘. 뭐 하신다 그랬죠? 뭐 한다고요? 아, 저기 놀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애기 방학 다 끝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놀러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원래 키즈 패션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같이 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어쨌든 용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다 네. 용사장님 덕분입니다. 축하드리고 아, 1등 당첨된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2등은 6787.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패스.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주권 줘야지. 주권 줘야 되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때 휴가비 하신 거 네. 2등 당첨돼갖고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강아베스 선생님이 뽑으셨는데 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2등 당첨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름 갖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저 애기들 데리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4시간 못 내고 살았어요. 네. 아유, 내가 2등 잘 드렸네. 어디 네. 사세요? 저 경북 경산에 살아요. 경사? 네.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2, 3년 그 전에. 네. 여유도 없었고, 금전적으로도. 그래서 10원 하나가 아쉽다 그러신 분이거든. 내년부터는 네. 좀 괜찮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부터 괜찮아지니까 애들한테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 달린다면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그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화불상 열흘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3동을 이렇게 뽑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 도로로 뭐 하실 거예요?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가 어디 사시는데요? 수원이요. 수원. 네. 아, 그렇구나. 네네. 뭐 드실 거예요? 네, 애들이 뭘 좋아할까? 에이, 애들 좋아하는 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아, 너무 많은 거 좋아해서. 그럼 다 사주면 되지, 뭐. 조금씩. 뷔페 하시면 되겠다. 네? 뷔페. 아,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네. 내년에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웃음이 없어요. 네. 가슴이 웃음이 없다고요. 아, 네. 웃음이 없다는 거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화이팅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잘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쫓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네. 이제 됐고, 4등, 5등은 그냥 계좌번호만 받는 걸로. 나는 개인적으로 4등이 참 마음이 아파. 4등이. 7, 8, 8, 8. 이분이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고, 이분이 다시 난 재기하리라고 꼭 봐. 이분이 2년만 열심히 그 자리를 조금 지켜주신다면, 나는 이분이 꼭 재기한다고 봐. 일단 1등, 2등, 3등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예. 4등, 5등 분들은 이제 금액적으로 좀 적고, 예. 오늘 뽑지 않으려다가, 예. 사연이 조금 남달라서 손해받게 드려봤는데 아쉽게도 4등 5등이 됐어요. 예. 아무튼 그분들은 그냥 따로 문자로 그냥 계좌번호만 받고 10만원씩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용구TV 잘 되실 거고 앞으로도 내년에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화이팅 해서 저희들도 진짜 좋은 일 좀 하자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일 좀 하자고요. 저희들도. 저부터 할게요. 시킨 대로 하세요. 아무튼 사연은 제가 뽑았는데 예. 등수는 강하 선생님한테 뽑았으니까 욕은 강하 선생님한테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